삼양그룹의 화학사업 계열사인 삼양이노케미, 식물자원을 활용한 화이트바이오 소재 이소소르비드 공장을 국내 최초로 준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양이노켐은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층 높이의 공장 내부에 수백 개의 파이프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삼양이노켐의 이소소르비드 군산 공장. 옥수수에서 추출한 솔비톨을 반응기에 넣어 반응, 증류, 결정화, 정제, 농축, 제품화까지 6단계를 거쳐 이소소르비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나온 제품은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식품용기, 자동차 내외장재, 전자제품 외장재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 이소소르비드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은 친환경 제품으로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삼양이노켐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만 5천 통 규모이며 향후 설비 효율화와 증설 투자를 통해 3만 톤에서 4만 톤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엔지니어 그리고 사업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소솔비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도 대부분 재사용됩니다. 부산물로는 그 비료 점결제, 시멘트 혼화제 뭐 이런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조금 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접착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삼양이노켐은 이번 공장 준공을 계기로 화학그룹 해외 매출 비중을 13%에서 2030년에는 5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